KBS 복귀를 하신 건데 그래요. 의미가 남다르신 게 아, 떨린다. 유느님과의 만남이 되게 기대가 되셨다고요? 아, 전 진짜 아, 저하고 만남이요? 네. 그 부분이 네. 제일 기대했어요. 저는 KBS를 포함해서 제가 방송을 20년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유재석 씨와 방송을 했던 적이 없어요. 없어요. 진짜? 저는 유재석 씨와는 연예대상 뒤풀이에서 통닭집에서 맥주 마시거나 그런 때만 그런 자리에서 자주 뵀죠. 네, 한 번도 방송을 안 했는데 근데 진짜 유재석 옆에 있으면 다 잘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좋은 MC 옆에 있으면 잘 되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해서 근데 전현무 씨한테 전화도 많이 하고 그래서 결국 프로그램을 같이 해요. 아, 지금 같이 하잖아요. 네. 근데 전현무 씨는 지나 웃기지 남을 못 살려줘요. 현무는 오로지 현무 사랑이에요. 예, 예, 예. 현무 사랑인데 저도 시도를 안 해봤던 게 아닙니다. 아, 그래요? 아, 그래요? 네. 저는 방송의 회의를 느꼈어요. 내가 능력이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한 달은 노력을 했는데. 아니, 현무 씨가 실제로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냥, 아, 한석준 아나운서는 그냥 대기업 시험 보고 입사하시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 권유를 하셨다고. 사실은 이제 한석준 선배가 제가 아나운서 들어오기 전에 되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지 그냥 아나운서 시험 보지 말고 대기업 시험 보는 게 어떠냐. 그 얘기를 진지하게 저한테 했었는데 요즘엔 제가 이 형한테 하고 있어요.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대기업 입사하는 거. 그래서 의상도 그렇고 전체적인 그 피지컬이 굉장히 어울려. 입사하셔도 딱 보시면 잘 될 것 같은데. 홍보팀. 홍보팀도 괜찮고. 제가 듣기로는 중국 모기업에 지금 입사하신 분 같아요. 여기저기서 공격이 살고. 제 자신도 그러잖아요. 중국의 무역상사로 딸려. 끝이에요. 아주 잘하실 것 같아요. 아니 잘하실 것 같아요. 아 돈도 더 많이 버실 것 같아요. 아니 명품과 가요. 네, 간다, 진짜. 복하다들. 아. 명품 시계 이런 거 팔면. 아, 맞아요. 무역하시면 잘할 것 같아요. 아, 알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우정현 씨랑 최성현 씨는 아, 네. 전현무 씨랑 동기라고 하셨는데. 네. 아, 동기세요? 아, 동기시죠. 예. 너무 오랜만에 봤는데. 오랜만에 최성현 씨는 전현무 씨 첫인상이 별로예요. 시작이구나. 굉장히. 아, 오빠도 뭔가 저를 첫인상에 별로 안 좋게 본 것 같았어요. 아, 왜냐면은 저희 그러니까 4차 때 가면 합숙 시험이 있어요. 아나운서 시험 안 하면서. 아나운서 시험 때. 그땐 있었어요. 지금 없는데. 지금 없어? 1박 2일 동안 합숙을 하면서 시험을 보는데 마지막 관문이 이렇게 나눠서 토론 찬반 배틀을 해요. 근데 본인이 자진해서 자기가 사회자를 하겠다고 해서 사회자가 됐어요. 돋보이려고. 또 돋보이려고. 돋보이겠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뭔가 제 의견을 개진을 했는데 그냥 사회자가 뭐 잘 들었습니다. 뭐 다음 의견 들어볼까 하면 되는데 저한테 근데 최선현 씨 그 의견은 하면서 막 저한테 막 태클을 막 보는 거예요. 돋보이려고, 돋보이려고. 본인만 사실 내가 거기서 만약에 대답 못하면 이거 나한테 감점이잖아. 저 오빠 날 싫어하는구나. 어떻게 저렇게 단시간 만에 날 싫어하게 됐지? 약간 이런. 왜 거기서 또 최성현 씨한테? 아니, 최성현 씨를 싫어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나 살자 그런 거지. 그러면 이 얘기가 딱 맞아요. 네. 아니 내가 싫어하면 딴 거지가 싫어하는 경쟁자도 아닌데 아, 여자 역시 슬리퍼 피디에서. 근데 보통 이제 남자들이 군대 갔다 오고 졸업하고 이러면 한 28, 9 정도인데 오빠는 누가 봐도 서른 후쩍 넘은다. 실제로 몇 살 때였어요 그때? 서른 살 때. 지금이 얼마나 어려요? 뭐 지금 훨씬 어려요. 내가 본 적 가장 젊어 지금. 네. 아, 그건 맞는 말이에요. 노력 많이 했어요. 근데 뭔가 좀 나이 있어 보이는 오빠가 나한테 막 공격을 하니까 왜 저럴까. 근데 약간 비슷한 게 예전에 스타골든배 조현무 씨가 하실 때 제가 구 양배추 시절에 나왔거든요. 그럼 보통 양배추. 누구 소개해 주잖아요. 예를 들어서 자, 어서 오세요. 최성현 씨인데 갑자기 제 소개인데 아우, 오늘 살이 뒤뚤 찢어져. 양배추 씨. 내가 그런 사기를 쳐다보고. 야, 그거는 좀 심하다. 아니, 대박. 그건 좀 심해. 어떻게 지내셨어요? 아, 한점좀 열심히 지내서 어우, 재미가 너무. 뭐야? 아,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근데 끝나고 나서는 땀 끄집을 흘리면서 사과를 해요. 아, 미안해요. 이게 내 맘대로. 아니, 사람은 괜찮아요. 사람은 착한 사람 아니에요. 이게 조금 너무 살라다 보니까. 무리수를 좀 많이 던졌어. 네. 그리고 지난번에 전현무 씨가 뭐 아까도 좀 얘기를 했지만, 한석준은 꽝촉이다. 내가? 나에게 아나운서 말고 대기업에 입사하라는 조언을 해줬다. 요즘에 똑같은 얘기를 제일 근데 많이 하고 있어요. 네. 첫인상이 너무 별로라서 그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아, 첫인상. 아, 근데 저는 아까 그 전현무 씨가 얘기한 제가 전현무 씨한테 대기업에 입사하라고 했다는 말은 기억이 안 나고요. 언제였는지가 아예 기억이 안 나고
제가 생각하는 전현무의 첫인상은 뭐예요? 제가 제 동기 이상호하고 차를 타고 가고 있었는데 네네. 상호랑 친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시험 볼 때여가지고 이상호 씨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어딜 가고 있으니까 옆에서 전화통화를 계속 듣잖아요. 근데 뭐 시험 준비하는 사람이 떨려서 이런 거 저런 거 물어보는 건 이해가 되는데 이 질문 내용이 너무 찌질하고 약간 짜잘하고 막 이런 거예요. 이런 거 물어보는 거야. 형 넥타이 갈색 매야 돼? 빨간색 매야 돼? 이런 거 물어보는 거야. 아무거나 매라고 그게 무슨 상관이야. 이 매수는 어느 색 좋아하는 거야? 근데 그런 종류의 질문을 한 30분을 하니까. 근데 그 정도로 이제 합격하고 싶으니까. 맞아요. 아니, 근데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다 알고 디테일한 거를 물어보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 열망은 내가 이해하는데. 아니, 근데 저 한석준 선배한테 좀 서운한 게. 아, 뭐가 서운해요? 그건 알고 있었어요. 저에 대한 인상이 별로였던 걸 알고 있었는데. 면접관한테까지 제가 별로라고 그랬어요. 그 얘기도 한번 했었는데. 아, 근데 그거는 또 조금 약간 좀 넘어졌네. 아니, 그래가 그 내비뒀어요. 내비뒀는데. 그 아까 말한 합숙 면접까지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합숙의 면접관으로 가시는 분이 이거 좀 널어둘게. 빨래를 해. 아니, 심했으면. 고생이 심했구나. 몸이 너무 안 좋아. 근데 저기 걸어둘게. 예. 말라야 돼. 아우. 자, 말씀해보실까요? 네. 네. 아무튼 그래가지고 면접 가시는 두 분, 그 서기철, 황수경 두 분한테 네. 아, 감은 전현무라고 있는데 걔는 제가 진짜 전화통화 몇 번 해보니까 되게 별로 같다. 넥타이스가 하나가 아니었으니까. 아니, 그렇게 찍어서 얘기를 해요. 아니, 근데 저는 그때 이제 어떤 사람들이 올라와 있는지 몰랐고 아무튼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머, 알았다. 내가 가서 볼게라고 서기철 부장님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갔다 오시더니 야, 너 좀 일로 와봐. 그래서, 예. 그때, 너 얘 잘 알아? 그러는 거예요. 아니, 뭐 잘하는 건 아니고, 그냥 저 전화 통화하는 걸 옆에서 봤는데, 아, 인간이 별로인 것 같습니다. 야, 내가 합숙을 가서 봤는데, 얘가 제일 괜찮아. 네. 그래서 저는 부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할 말이 없지. 급 태세 전화했죠. 부장님의 판단이 옳으실 겁니다. 제가 잘못 봤겠죠. 오케이. 왜 미안하다 그런 노래 못 알아보고 내가 그렇게 용이 나고 아유, 미안해요. 궁금한 게 대체 전현무 씨는 아나운서국에서 어떤 존재였나요? 아나운서실에서의 전현무를 대하는 마음은 두 가지였어요. 뭐예요? 전현무를 아주 싫어하거나 굉장히 싫어하거나 여섯 명 MC 제 캐스트. 네. 아니 저는 이제 그 당시에 그 좀 아나운서들이 안 나타났어요. 맞아. 네, 그래서 아마 좀 많이. 아니 그러니까 지금 본인 얘기한 대로 전현무 씨가 이제 아나운서 시절에 아나운서실에 잘 안 나타났는데 네. 유일하게 좀 나타날 때가 좀 있다고 그래요? 어, 예. 그 시간의 수당 신청할 때. 정말 에피소드 하나하나가 최악이다. 근데 그럴 때 올 때도 다른 사람들 있을 때 오면 욕을 먹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한 8시, 9시쯤 와요. 8시, 9시가 아나운서실에 사람 제일 없을 때. 왜냐면 석근조가 9시 뉴스 가면서 다 빠지는 게 한 8시 40분쯤 되거든요. 그때 와서 이제 혼자 쓰고 있었어요. 마주치면 좀 민망하잖아요. 근데 갑작스럽게 좀 좋은 이야기가 있어서. 뭐예요? 근데 이제 동기가 나라사랑이라고 해서 뭐 그런 전현무 씨지만 그래도 동기분들한테는 의리파. 아, 그랬구나. 네, 맞아요. 그러니까 현무 오빠가 왜 밉상이 됐냐면 그중에 되게 큰 게 아나운서 특집 같은 거 나가서 이렇게 예능을 하면 제일 막내인데 선배님들 뭐 이렇게 말리면서 자꾸 이렇게 이슈를 만들려고 하는 건 지금이랑 똑같았어요. 지금이랑 똑같은 지금은 이제 오빠가 그게 받아들여지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때는 더구나 막내고 이래서 더 그렇잖아요. 근데 사실 저희랑 맨날 붙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정말 많은 걸 알고 있고 재밌는 에피소드도 많은데 동기는 지키려고 했던 것 같아요. 둘만 지켰구나. 한 번도 저희를 이제 방송 어떤 소재로 쓴 적이 없어요. 야~ 그러니까 세 분을 제외한 동기 세 명을 제외한 나머지 아나운서 서너 명들은 다 그냥. 동기는 정말 보고를 해야 될 것 같고 동기들이 어느 예능 프로 나갈 때 제가 대본도 짜준 적도 있고 저는 못 나가더라도 연습도 해주고 같이 대본도 맞춰주고 그래도 최소.
최소한의 것은 지켰구나. 네. 아, 잘했다. 아니, 비빌 언덕 하나 작게 네. 만들어 놓은 거죠. 확실히 갑작스럽게 땀이 없어졌네. 아니, 정현 씨는 그때 당시 전현무 씨가 없었으면 아무것도 못했을 거라고. 아, 진짜? 아, 한 오빠가 32기 리더로 저희가 졸졸 따라다녔어요. 따라다니고 오빠가 매일 사비로 밥을 사고. 진짜 그때 왜 그랬을까? 어, 그리고 미안해, 오빠. 매일 운전해주고, 발이 돼주고. 그렇죠. 미담이 진짜 우리 그 KBS 직장 동료들 가운데 처음 나오는 것 같아요. 저도 되게 감사한. 아, 건물 터지는데요? 아, 저는 사내 죽으라는 법은 없네요. 건물 터졌어. 같이 아나운서실에서 생활한 적은 없지만 최근에 되게 감사했던 일이 있는 게 뭐예요? 제가 얼마 전에 사고를 쳐서 경위서를 쓸 일이 있었어요. 근데요? 그래서 아나운서실 공용 컴퓨터에 앉아서 그 경위서를 어떤 식으로 써야 되는지 처음 써보니까 그래서 검색을 해봤는데 전현무 이름으로 심심풀이 나왔어요. 근데 이게 아침에 지각한 버전. 소리를 떨어뜨린 버전. 몰래 행사한 버전. 그거 있는 예능 프로 나와서 젖을 때서 춘 거. 그리고 소미의 소미의 뭐가 있어. 본무기가 되네요, 그래도. 진짜 이름만 써서 쓰면 될 정도로 버전으로 다 있는 거예요. 아까 뭐 의도하진 않았으나 좋은 또. 아니, 제가 이제 그 TBS 그만두고 프리를 하면서 아나운서실에 큰 선물은 못했지만 USB 하나를 던지고 갔어요. 아니 근데 저 본무기 경위서를 쓰면 몰래 행사면은 뭐 앞에다가 돈에 눈이 멀어서 그만 이렇게. 경위서를 쓰는 요령이 있어. 궁금하다. 서식이 있구나. 아무리 작은 실수라도 대역 주인인 것처럼. 어떻게 써요? 내가 뭐 지각. 지각. 네. 저는 형편 없는 놈입니다. 나는 시간 엄수가 가장 중요하다. 아, 시간은 금인데. 야, 정말 형편 없는 놈입니다. 그래서 약간 빠져나갈 그걸 해야 돼요. 어제 녹화 좀 늦게 끝나서 늦었다고는 하지만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쓰레기입니다. 이런 내용 느낌이에요. 이제 부장님이 읽으시면서 하다가도 약간 이해를 하세요. 동정심이. 그리고 약간 그 경중에 따라서 굉장히 큰 잘못에 있어서는 글씨체를 달리합니다. 진짜. 네, 그래서 약간 지각 이런 거는 약간 오이샘물체가 귀여운 걸로 해주고. 좀 크다. 크다. 산이 크다. 붕서로 가야죠. 붕서로 딱 써주면. 그게 아마 그 한 10개의 폼 정도가 맞아요, 아마 USB. 그게 아직도 돌아요? 있어요. 저 정말. 그게 안 지우고 있어요. 정청 선배 거는. 아니, 한모 씨. 한두 번은 이게 먹히는데 지각을 자주 그래도. 했잖아요. 네. 그러면 받는 사람이 이게 진정성이 없어. 이렇게 느낄 수 있어서 오히려 더. 네. 자중처벌에 따른 폼도 있어요. 제가 또 그랬군요. 제가 제정신이 아닌가 보네요. 한 번만 선취해 주시면 다시는 이러지 않겠습니다를 붕서로 가요. 와, 너는 진짜 수준이 아니겠다. 아니, 그 오늘 의외로 그래도 또 전현무 씨 미담을 저희가 좀 발견할 수 있었던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지금 전다원 씨도 이렇게 좀 미담이 있어요, 전현무 씨 대한? 저는 진짜 전현무 선배에 대한 미담이 있고 사실 제 은인이에요, 전현무 선배가. 은인? 왜요? 저는 입사 전에 전현무 선배랑 전화 연결이 돼서 전현무 선배가 너를 도와줄 수 있다. 그래서 정말 뭐 신촌 뭐 카페에서 만나서 3시간씩, 전화통화 3시간씩, 한 서너 번을 계속 면접을 해주면서 정말 세심하게, 너 그 개인기 빼, 이거 너, 개인기 그거 안 돼, 더 세게. 죄송한데, 혹시 그 빼라는 개인기는 뭐였어요? 정말 안 동원이 좋아. 아니, 순간 탈락이야. 아니, 시간이 지났으니까 빼라는 개인기가 궁금하다. 뭐였어? 모르는데. 한번 제가 보고. 나 막 기진이야. 근데 잘하긴 한데. 잘하신다. 이거였으면 여기 없어. 근데 잘하시는데 아마 그때만 해도 이걸 이 굉장히 중대한 게 많으니까. 네, 차별화를. 김혜수를 넣었어. 김혜수 씨를 하셨어요. 근데 한참 이제 타짜 영화에 김혜수 씨. 아, 나 이래 나오는 여자. 내가 군인을 처음 봤을 때 이런 생각했어요. 이 남자 갖고 싶다. 이거 잘했다. 아까 전에 괜찮아. 약간 그 아나운서 그 시험 게 일타 강사 느낌이네. 미안. 특집 때 강사 느낌이었어요. 아, 그러니까. 근데 어느
요새 땀이 없어요. 아, 그러니까. 좋은 얘기. 저 땀도 많이 말랐어요. 검정 같은 거. 아직은 뛰지 말고 이렇게 붙이고 있어요. 알겠습니다.